승리가 성공에게 말을 건네다. 승리가 성공에게 말을 건네다라는 제목입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광고 뒤에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한 문구나 단어가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아디다스인지 아다다스인지 잘 보세요.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유사품, 진품이 있는데 성공과 승리. 성공은 유사품, 승리는 진품. 영어로 success냐, victory냐, 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품인 victory, 승리가 가짜품인 success, 성공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승리가 성공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너 진짜 그거 그렇게 기쁘냐? 너 그거 성공 맞냐? 너 그게 정말 인생을 승리했다고 생각하냐? 하늘 위의 승리, 올람의 승리가 해 아래의 성공을 향해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오늘 하늘 위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권석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승리를 향한 것인지 성공을 향한 것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하늘 위에 다는 승리를 향한 삶이 아니라면 궤도가 수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추건합니다. 전도서의 관점으로 그대로 빌리자면 해 위에 단어가 있고 해 아래에 단어가 있고 올람 영원에 속한 단어가 있고 해벨 순간에 속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승리는 올람의 해위의 단어이고 성공은 해 아래의 해벨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아래에 있는 단어는 정말 해 아래에 있는 순간처럼 금세 지나가는 것이라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소유를 해도 만족은 잠시 지나가 버리고 말고 그 뒤는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지요. 성공하면 기쁘나요? 안 기쁘나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근데 이게 해 아래에 있는 거라서 기쁨이 생각보다 잠시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고, 드디어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왜 허무가 찾아오냐면, 이게 단가 싶어서 허무하고 그 기쁨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첫날 들어가는 기쁨이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만년, 억만년이 지나도 그날 첫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천국인 거거든요. 근데 해 아래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오늘만큼 똑같은 걸 누려도 내일이 오늘 같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게 그건 것 같고 그 음식이 그 음식인 것 같고 그 집이 그 집인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이게 단가 내가 이걸 위해 인생을 살아왔나 하는 허무가 찾아오면서 대번에 더큰걸 누리면 되겠구나.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 되겠구나 하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성공의 목마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공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더큰 공허를 느끼고 찾아오는 허무감에, 야, 내 인생을 이걸 위해 걸었나 싶어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죄에 빠지게 되고, 일탈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게 되고, 무엇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소위 성공 뒤에 삶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너스톤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벌써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aughs> 이분은 유명한 가수셨는데 어, 그분이 부르면서 일약 스테디움이 오른 노래가 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낙엽지던 그숲 속의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나 하면서 막 불렀던 그 노래로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요. 이분이 또 부른 노래 중에 겨울나이가 있습니다. 겨울라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그래서 벌써 감상이 젖는 분이 몇분 계시는데. 이렇게 나오는 노래마다 성공을 하게 되면서 성공의 정점에 서 있게 되는데 밀려오는 허무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대마초 사건의 연류가 되어 서대문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일순간 성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신앙이 있었지만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신앙 생활을 미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삶이 그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공의 끝이 이거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던 중에 한 사형수가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남긴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 사형수가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목까지 살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주시오. 그 말을 던지는 겁니다. 살아서 내 목까지 주를 위해 살아달라는 그 사형수의 부탁을, 부탁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석방이 되고 난 뒤에 이분은 연예계로 돌아가지 않고 신학교로 들어가 자기가 어릴 적부터 생각해왔던 목회자가 되기로 꿈을 꾸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제가 있던 텍사스 지역의 샌안토니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임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로스앤젤레스로 벌써 수십 년 전이죠, 20년도 더된 이야기죠.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분의 인품은 전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멋지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하시면서 이 간증을 계속 제가 아까 했던 이 간증을. 드라마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특송을 하나 꼭 부르는데 성공을 향해 달렸던 자기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자기가 생각도 못하고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회심의 곡으로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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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분의 고백, 이 노래의 고백에, 어느 날난 낙엽 지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푸르는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내 인생에 낙엽이 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낙엽만 지는가 싶어서 내 마음을 봤더니 내 마음도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들죠 무엇 위해 살았나 누굴 위해 살았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그리고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다시 채워야 할까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낼 수밖에 없는 고백 한 가지는 난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헤아래 단어인 성공만을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분은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곳에 성공으로 채워 봐야 목마름만 더한 것인데 낙엽 지는 소리가 오는 날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야, 왜난그 아까운 세월을 바보처럼 살았는가? 여러분, 성공과 해 위에다는 승리가 주는 종류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성공은 돈을 가지고 쾌락을 줄지 몰라도 승리는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줍니다. 성공은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공은 그 돈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매트리스만 해도 억단위인 침대를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성공으로 꿀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꿀잠을 살 수는 없지요. 성공으로 방이 일곱 개, 화장실이 여덟 개인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집안에 있어야 할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겁니다. 성공은 이 땅의 제일 비싼 땅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성공으로 천국의 손바닥만 한 손, 땅 하나도 살수 없는 겁니다. 성공으로 살수 있는 것과 승리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다른 거지. 성공의 단어, 편안. 승리의 단어, 평안. 성공의 단어, 침대. 승리의 단어, 꿀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성공을 해본 사람, 저는 뭐 성공을 해본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직간접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놀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을 다 하고도 그 성공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게더 많다는 것을 알고 당황해하죠. 진짜 중요한 건 그때가서 깨닫는 겁니다.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건 돈으로 살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살수 있다는 것. 승리한 인생은 해 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승리한 사람은 해 위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사람. 오늘부터 평안을 추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빼앗기지 않고, 입술에 감사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분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한 분, 미국이 50개 주인데 이민을 가셔서 사업을 얼마나 성공을 하셨는지, 미 50개 주에 40개 주 이상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사무실을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땅에 발붙이고 있는 시간보다 하늘에 비행기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땅도 호수가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직접 관리 감독에서 지은 영화관까지 있는 집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그 장로님을 영화관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화관 할아버지. 콜로라도의 유명한 지역의 관광지에 로키 산이 딱 보이는 그곳에 별장을 사셨습니다. 사냥이 취미라서 1년에몇 번씩 사냥을 술록 사냥을 하러 다니십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별장을 샀을 때에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 너무너무 행복하더랍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때 살 때는 내가 1년에 이제 절반은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고급 물품들을 사서 그 별장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몇 번을 그장원인 권사님, 부부가 와서 쉬었다 가는데 몇 번만 온것 뿐인데도 그 집이 그집 같아서 지루하더랍니다. 똑같은 집에 여름휴가도 오고 겨울 휴가도 오니까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신선하지도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2~3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우리도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좀 잡읍시다. 장로님은 이게 얼마짜리 별장인데 이걸 두고 호텔에서 자냐고 그 재미없는 별장을 무조건 이제 휴가지로 선택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죠. 결국 별장이 그렇게 멋진 별장도 익숙해지니 지루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원할 때마다 바꾸어서 자는 호텔이 훨씬 좋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는데, 이 별장 빨리 팔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전 사역자들이 1월 달이면 일주일 동안 스키 여행을 다녀오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줘서 그 콜로라도에 있는 그 장로님 별장에 가서 숙식을 하고 스키를 탔습니다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별장 키를 저에게 주시고 사역자들 일주일 뭐든지 드시고 하시라고 한도 없는 크레딧 카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을 하셔요. 일주일 동안 그 별장 팔리도록 꼭좀 매일 저녁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우리가 한 5년 정도를 다녔는데 어떤 사역자도 팔리게 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당장 기도했겠지만 전혀 기도 안 해드려도 되는 분이라서 제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사역자들에게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팔리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는 몇 년을 그렇게 즐겁게 한도 없는 크레디카드와 별장키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장로님은 너무 신기한 겁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왜요, 장로님? 그 지역은 내놓으면 웃돈 받고 바로 팔리는데 이상하게 우리 것만 안 팔려요. 저희는 다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 갔던 그 별장도 얻어 쓰는 우리도 한 5년 다니니까 신선함이 떨어져서 우리도 다른 스키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년 뒤에 수련회를 갈때 그날 저녁 자, 우리도 이제 다른 스키장을 갈수 있도록 이번 주는 집중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고는 스키 타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만 돌아와서 키를 반납하고 난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팔린 줄 믿습니다 팔리더라고요 저는 장로님께서 언젠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젊어서 쿠루즈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쿠루즈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젊어서부터 전 세계를 안 다녀본 데가 없고 나이 들어서는 사업에 성공하다 보니 안가본 나라 안가본 지역이 없는데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줄 아세요? 언젠데요 장로님? 우리 교회 잔디 깎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 잔디 깎을 때입니다.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섭씨 텍사스 날씨 기본 45도 이상이 되는 여름 날씨에 이분은 아직도 70이 넘었는데 알통이 이르면서 우통을 거의 다 벗다시피 하고 잔디를 깎고 찰마다 꽃을 사와서 꽃을 갈고 비료를 주는 그 모습에 정교인이 감동을 하죠 틀림없이 또 여름이 왔으니 우통을 다 벗으시고 잔디 깎고 계실 겁니다 콜로라도 별장에도 살아보고, 교회 앞 잔디도 깎아본 그분의 고백이, 교회 앞 푸른 잔디가 더쉴 만한 초장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콜로라도 별장은 성공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교회 앞 잔디는 승리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 사는데 하늘의 단어를 만났을 때 성공의 키워드가 아니라 승리의 키워드를 거머쥐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보다 큰 기쁨과 만족은 없는 줄 믿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인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하게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을 성공하고 난 뒤에 수많은 진귀한 보석으로 채우면 내가 그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인간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그곳에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될때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비로소 우리 안에 깃들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인생이란 어떤 별장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는 사람이 가장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그런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으니 아버지가 왕입니다. 요즘 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그런 성공과 집안이 다큰 사업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갑자기 단칸방으로 가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는데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죽을 때까지 금수저를 입에 물고 죽은 그야말로 부귀와 영화와 단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모든 성공의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도 누리고, 왕으로 있을 때는 부국강병도 이루었던 사람.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 누려본 그가. 오늘 내리는 결론은 허무하더라 It's a vanity 허무하고 허무하더라 최고의 성공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솔로몬의 성공까지 가지 못할 텐데 그 너머의 성공까지 가보지 않아도 가본 사람의 고백에 종착역에서 들려오는 고백은 허무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가 왜 어떤 삶을 후회 없이 살아보았는가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은 그가 미친 짓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린 고백이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마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요약과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공하면 웃음을 줄줄 줄 알았는데, 성공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웃음은 한계가 있더라.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 돈을 쾌락하는데 다 쓰지 않고 다시 큰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사업에 내가 투자도 해보았다. 이게 4절. 그리고 땅도 사고, 동산도 사고, 거기에 과일도 심고, 온갖 수목을 심어 별장도 만들어 보았다. 그게 5절과 6절. 그리고 내가 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을 채용도 해보았다. 그게 7절. 그리고 그 돈을 투자 펀드에 넣어서 돌아오는 이익으로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 많은 돈을 주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여자들도 곁에 끼고 원 없이 살아보았다. 7절에서 8절. 눈에 보이는 건다 샀고, 하고 싶은 건다 하면서 살아보았다. 그게 9절에서 10절.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대개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보고 난 뒤에 그의 결론이 11절.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이렇게 살아본 사람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된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그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A chasing after the wind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같았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생각이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 살아보고 그리고 헛되다고 말해야지. 자기는 뭐 최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대학 필요 없더라 이런 것과 똑같지. 자녀들을 제일 좋은 사립학교 보내고 사립학교 배제하자 하는 것과 같은 다 살아보고 솔로몬처럼 살아보고. 헛되더라, 라고 말하고 싶지, 살아보지도 않고 이 말을 받기에는 좀 뭔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성공해서 도망가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죠. 성공해서 도망간다고 성공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간다고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부자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욕심 없다고 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손에 쥐어 줄 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쥐어 주기도 하고, 그것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에 다른 것을 쥐어 주시기도 하는 성공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각자 각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맡기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맡기는 사람도 있으니, 거기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실 분도 계실 테고 그런 삶을 왠지 모르지만 허락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맡은 사람이나 그렇게 많이 맡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 도착하는 종착역은 솔로몬의 종착역 별거 없다라 헛되더라라고 하는 종착역에 가는 것은 다 똑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는 승리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공허한 것이고 그 마지막은 헛되고 vanity. 참 부질없더라.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향해서 하나를 얻어도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부자 반열에 들어섰는데 부자들이 더 열등감 있죠 왜? 더큰 부자들이 가는 VVVVIP 자리를 못 가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내가 어느 정도 백 밀리언네어 클럽에 내가 들어가면 빌리언네어 클럽들만 가는 데를 못 가서 괴롭고 이건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는 a chasing after the wind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더라.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남들 눈에는 야, 저분 성공했다. 저만 하면 소원도 없고 원도 없겠다. 그럴 것 같은데 당사자를 보면은 눈이 이글 이글거리고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목적이 생겼다. 내가 다른 클럽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존재하는 클럽이 있더라. 내가 거기에 가려고 또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보게 됐지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리 쫓아가도 그 바람은 항상 내 앞에 더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성공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성공은 참 가까이서 보니 끝이 없더군요. 누릴 게 많으면 만족의 종착역도 너무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집을 사면 별장 사고, 별장 사면 말을 사고, 말을 사면 요트 사고, 요트 사면 비행기 사고. 그 다음은 상원의원돼야 되고, 그 다음은 대통령에 도전해야 되고, 대총, 대통령이 되면 연임을 해야 되고, 연임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 자녀를 상원의원 시켜야 되고. 사람의 모든 것이 평생 바퀴가 돌듯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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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지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별장의 담장을 높이지만 승리한 사람은 그 별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쉬어가라고 열쇠를 건네줄 줄 아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 인생의 참된 승리는 콜로라도 별장에 누워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마당 잔디를 깎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 사는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내 평생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더라. 최고 음식점에 성공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최고의 음식점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강남중앙 침내교회 예배는 승리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위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해 아래의 성공을 부러워는 하지만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해위에 참된 승리와 행복을 맛본 사람은 해 아래의 성공 사람인데 왜안 부럽겠습니까? 많은 어느 정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냐면, 성공하면 좋고 누리면 좋고 경험하면 좋지만, 내 인생을 거기에 다 걸고 싶지는 않다. 그걸 위해 목숨 걸며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해외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해외의 삶이 해 아래의 삶이 주어지면 누리고 안 주어지면은 다른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어디에 자유 출입할 수 있는 최고의 회원권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미티드 아이템이 들어왔는데 구입할 기회를 놓친 것을 가지고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련해 놓은 명품을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파티를 열어 사람을 호스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간한 권사님 댁에는 지방 가득 비싼 차잔들과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영국에서 유럽에서 진귀한 찻잔을 구입해 놓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목사님이 이건 이제 마지막 선교할 때 쓰는 총알들이에요. 물론 제 표현법으로 바꾼 것입니다마는 그분은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선교를 위해 다 사용하는 것이 목적. 이미 이분은 오히려 그런 거 가져도 될 만큼 성교를 많이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해위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아버렸기 까닭에 해아래에서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 반짝반짝거리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너무 반짝거렸는데 찬란한 태양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비달에 속절없이 해 아래 빛들이 다 쓰러져가더라는 거죠. 반짝거리는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건 주시면 누리면 되는 거고, 없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위를 경험한 사람은 산의 육미가 차려지면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 다음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백 베개하고 누워도 안빈 낙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부한 일을 맞이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도망가지 않고 부한 일에도 처할 줄 알고 감옥에 넣으면 비난 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하늘의 승리를 맛본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단한 분이라도 성공 뒤에 성공으로 원하시는 일들이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남들이 알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위기를 만나고 내림막기를 겪고 있는 분들. 기도하여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한 가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좌개감이나 열등감이나 창피나 남들 보는 데 있어서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하늘 위의 경험을 보면, 하늘 위의 승리를 쟁취하면, 대단히 그게 반짝거리지도 않았다는 것. 새로운 삶이 언제든지 내 앞에 또한 번의 기회로 열려져 있다는 사실. 아니, 어쩌면에 있어서 이때 드디어 하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그 승리를 쟁취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살만한 힘, 거머질만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없어요. 최우 성공을 얻기까지. 이런 게 없죠. 최우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지요. 아내와 함께 가끔씩 산책을, 저녁 운동을 나가보면 도산대로에, 그 넓은 도로에 출퇴근, 퇴근차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텅빌 때가 있는데 그때에 천지를 울리는 슈퍼카가 지나가죠. 슈퍼카는 4, 5억 대라고 그러고, 슈퍼카보다 더 비싼 칼를하이퍼카라 그러는데, 하이퍼카는 15억 이상 되는 차들을 보통 하이퍼카라 그러더라고요. 15억이 넘는 차들이 그 신호등 앞에 탁몇 대가 서서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기를 으르릉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죠. 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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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파란불로 탁 바뀌면서 왕! 하고 달려가는데 그차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차 소리가 뭐라고 소리를 내냐면 자기가 하이퍼카를 타는 세상의 왕이라고 차 소리가 왕 소리를 내더라니까. 왕! 하고 가더라고요. 야 저게 왕이라고 세,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구나. 우르릉, 우르릉, 우르릉. 고산대로를 넘어 청담사거리로 넘어가서 영동대교 쪽으로 가는 그 차의 뒷꼭지를 보면서 저 종착점은 어딜까? 저 하이프카의 종착역은 성공이지 절대 승리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이 성공의 상징은 될수 될 있겠지만 승리의 상징은 되지 못하지요 저는 청년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승리의 삶은 오히려 그런 하이프카를 못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름 내내 땀 흘려 모은 알바비로 단기 성교 창갑이 겨우겨우 내고 제3세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땅으로 여름 휴가 오롯이 다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물을 마셔 배앓이를 하고 사람들 많은데 화장실 하나 사용해서 화장실 가서 대변을 못 넣어서 일주일 동안 변비로 살다가 모기와 곤충과 싸우고 얼굴 절반은 콧물과 눈물로 뒤덮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은 또다시 돌아와서 자가용 없이 전철 교통카드의 잔고가 얼마인지 늘 검사해야 되는 다시 알바의 현장으로 가는 청년이지만 만약에 그 청년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해위의 삶을 살고 온 사람이라면 그 종착력은 너무나도 자명한 승리의 종착력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성공의 종착력에서 인생을 마무리할래? 아니면 성공의 종착력을 넘은 승리의 삶을 살래?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망의, 사망을 깨고, 사망을 이긴 승리, 생명을 거머쥔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분을 오늘 내가 믿어서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승리는 성공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해도 이제 기죽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승리도 너희가 믿는 것이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이룬 승리도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는 하루를 살아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 먼 성공, 이루어도 또 바람처럼 도망가는 그먼 성공을 위해 귀하드 귀한 오늘 하루를 그날만 바라보면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 아내와 남편의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을 헤아리면서 사는 여유 좀 가지고, 아픈 성도에게는 안부를 묻는 여유 정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예배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드릴 정도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넉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승리의 삶을 마지게 살아내요. 인생 전체가 승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